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옛날 영국에 왕관을 쓰지 않는 이상한 왕이 있었습니다. 카뉴트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하들이 지나치게 자기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카뉴트 왕은 신하들에게 자신의 왕좌를 해변으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닷가에 놓인 왕좌에서 수평선을 응시하던 왕은 밀물이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 그러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오 왕이시여,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당신께 복종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복종하고 당신에게 경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 바다여 멈추어라, 파도여 내 발을 적시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 번 명령했지만 물결은 사정없이 밀려들어 왕좌의 절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밀려오는 파도에 의해 카뉴트 왕은 왕좌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카뉴트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모두는 똑똑히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란 것은 이렇게 하찮은 것이다. 우주를 다스리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권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날 이후 그는 왕관을 벗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상에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의 군주와 통치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최고의 위치에 있음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찬양을 돌리며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